2005년 3월 28일,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의 한 집, 줄리 헐린과 애니어스 헐린이 집에서 총을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Hello. 그들의 외동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죠. 티어 헐린은 잠결에 무언가를 들었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티아는 먼저 엄마와 아빠를 찾았죠. 그리고 피 웅덩이에 누워 있는 엄마와 아빠를 발견합니다. 티아는 전화를 들어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엄마와 아빠가 바닥에 누워 있다고, 집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다고 알렸죠. 상담원은 아이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Okay, baby, okay. Oh my goodness, you have your little doggy with you? And three cats. Rub it, and you got some cats too? Three cats and one dog. Okay. Are you the only one there with, besides mommy and daddy? I said mommy and daddy, and they didn't even answer. Okay. I don't see the number. I'm scared. Oh, sweetheart, I will not let anything happen to you. Can you send the deputy down? I promise I will. And you're only 5 years old? You are so smart for 5 years old. 통화를 이어간 지 4분이 좀 지나고 집 앞에 경찰이 도착해. Sir, how can the dispatcher? Okay, tell her I'm here now, okay? You can hang up. Bye, sweetheart. Okay.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줄리와 애니어스를 발견합니다. 줄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아빠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치료를 받는 중 사망했습니다. 5살 티아는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딸이 있는 젊은 부부를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 잔인한 살인범을 잡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범인을 찾게 되는데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에드워드 존슨. 이 범인은 부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불법 약물 보관 혐의로 체포됐었는데 자신을 신고한 사람들이 이 부부라고 믿었고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를 신고한 것은 부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오해로 인해 어린 티아는 부모님을 잃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 안타까운 점은 데이비드가 이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줄리가 데이비드를 두려워하며 집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려 했습니다만, 리처드 그레이엄 순회판사는 폭력 혐의는 없으며 제시된 혐의만으론 스토킹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죠. 사건이 일어나고 리처드 그레이엄 순회판사는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후회했죠. 어느 나라나 스토킹법이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범행이 일어나야 스토킹이라고 인정되는 걸까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켜보고 위협을 하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티아에 대한 이후의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티아가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모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 레이시 앨런 플래처는 부모님으로 인해 너무나 끔찍하게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쉴라와 클레이 플래처는 루이지애나주 슬로터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망이 있었죠. 베턴 루지 남북전쟁 원탁 회의의 일원이었으며 쉴라는 마을 관리자로 일했고, 부부는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쉴라와 클레이는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마을 사람들도 부부를 무척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같은 골목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이 씨는 배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활동적인 성격이었죠. 이런 레이 씨가 9학년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레이 씨를 기억하는 친구들 모두 레이 씨가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소녀라고 기억했죠. 하지만 그 뒤로 그녀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오전 2시 911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였죠. 고급 대원들이 서둘러 출동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곳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방송국, 검시관에게 연락을 취해 레이 씨의 집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검시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고 냄새는 참기 힘든 정도였죠.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는 뛰쳐나와 마당에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소파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 메마르고 상의만 입은 레이 씨가 오물을 뒤덮고 옆으로 쪼그려 누워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레이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심각한 사회 불안증으로 인해 부모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변 사람들이 레이 씨를 볼 수 없었던 거겠죠. 43kg을 약간 넘는 무게에 옆으로 쪼그려 누운 상태에서 거의 어깨까지 파묻혀 있었으며 사망 원인은 기아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레이 씨가 소파에 녹아들었고 배에서 소파 재료와 오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검시관은 그 모든 장면을 역겹다고 표현했으며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일주일을 울었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 레이 씨가 소파에서 적어도 12년을 보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소 10년 동안은 의료 방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조사됐죠. 레이 씨는 눈을 제외한 수의근이 완전히 마비를 특징으로 하는 희귀한 신경질환인 강금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나중엔 강금증후군 소견이 아니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강금증후군은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외부와 소통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딸을 부모인 쉴라와 클레이가 모든 것을 케어해줬어야 했다는 건데 그들이 말하길 자신들은 수건으로 레이 씨를 정기적으로 닦아주었으며 2011년이나 2012년에 레이 씨가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에 집에 머물렀고 이것에 대해 불평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는 2022년 5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지만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 측이 공소를 기각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기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판사는 이것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판장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 판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인 공소장에 적힌 언어 결함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를 인정하며 기소를 기각했고 부부는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9일 부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심각한 방치로 인해 2급 살인 혐의로 다시 한번 기소됩니다. 지방검사가 대배심에 의해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배심에서 자료 사진을 보여줄 때는 너무나 참혹한 사진이라 충격을 받을까봐 의료진이 밖에서 대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부부는 너무 뻔뻔하게도 소파를 떠나지도 않고 주변에 용변을 본 건 레이 씨다 라며 딸 탓을 했습니다. 자신은 레이 씨의 상처를 정기적으로 치료해 주었다고 덧붙였죠. 그러니까 그녀가 사망한 것에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두 사람은 보석금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이고 2023년 후반에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놀랍습니다. 이만한 사건인데 어떻게 아직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레이 씨의 부모님은 레이 씨가 혼자 죽어가고 있을 때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레이 씨에게 정의를 안겨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내고 있으니 그의 합당한 벌을
레이 씨의 부모님이 받기를 바랍니다. 씁쓸한 것이 주변 사람들도 부부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부부가 대체 얼마나 사람 좋은 척 주변 사람들을 속였으면 레이 씨의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웃 사람 중 한 명이 15년은 레이 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정말 아무런 의심도 되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이번 일로 참 많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사건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다른 두 사건 다 누군가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해에서 일어난 끔찍한 창극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믿어 의심치 않을 내 부모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둘 다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건이었다는 것과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루빨리 법으로 피해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케이노 TV였습니다. IDAO주의 트윈풀스 카운티에서 알레타 다이앤 레이와 남자친구 번 젠슨 그리고 그녀의 3살 딸 제이드 스코튼까지 세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명랑하고 밝고 활기찬,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알레타는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게 했죠. 알레타는 딸을 정말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집착 때문에 말입니다. 1999년 9월 9일, 알레타의 집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실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알레타를 발견했죠. 입술이 파란색인 것을 보고 독이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집안의 다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했다던가 싸움이 일어났다던가 하는 흔적들 말입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레타의 딸이었죠. 아직 어린 딸은 집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이해시킬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검시관은 부검을 합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통해 나쁜 약과 인슐린 과다 복용이 원인이라 밝혀집니다. 경찰은 알레타의 남자친구 번 젠슨에게 알레타가 혹시 나쁜 약을 하냐 물었죠. 남자친구는 손살을 치며 아니라고 알레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번으로부터 지인분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들었고 번의 전처 비키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번 젠슨의 전처인 비키 알렌 젠슨으로부터 두 사람이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으며 비키가 알레타를 싫어했고 알레타는 그녀를 두려워했다고 말하며 비키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키는 번을 통제하려 했다고 합니다. 번은 호흡기 치료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일하던 병원에서 간호사 비키와 친구가 됩니다. 그는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깊어져 데이트로 이어졌죠. 그는 재미있고 다정한 비키에게 끌렸고 그가 아내와 헤어지자 비키도 더 자신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소유욕이 강한 듯 보였지만 당장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집착을 보였고 오영보영 결혼식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길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결혼식 후에는 그게 더 심해졌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에게 함부로 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속하던 그가 이 여자랑은 더는 안 돼.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번의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인 비키는 집으로 인슐린을 가지고 오기까지도 할 정도로 이 계획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인슐린을 뺏어서 차를 몰고 나가 어딘가에 내다 버렸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번은 이 상황을 해결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키는 분노했고 그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번은 본인도 똑같이 그녀를 대할 수 없었기에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추가 근무를 시작합니다. 번은 이사를 갖고 추가 근무를 할 때 그곳에서 알레타를 알게 되며 그녀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알레타는 환자에게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다정했으며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1999년, 번가 알레타와 그녀의 딸이 함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키가 번가 알레타를 보게 되었고 이것은 스토킹으로 바뀝니다. 번은 알레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며 비키와 모든 연락을 끊었지만 그녀는 두 사람을 쫓아다니며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나 번과 알레타를 위협하고 분란을 일으켰죠. 번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비키가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이 행동들이 정상이 아니라 판단했고 주요 용의자로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갑니다. 번 역시 비키가 그랬을 것이라고 믿었죠. 심증은 가는데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비키의 10대 조카 오텀이 친구에게 입을 열며 범행이 들통나게 됩니다. 오텀의 친구가 계보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오텀이 자신에게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나와 나의 이모 비키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며 본인은 이미 경험이 있다고도 말했죠.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경찰은 서둘러 오톰을 심문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그렇게 2000년 2월 비키가 살인사건으로 체포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999년 9월 9일 번은 출근했고 알레타는 집에 딸과 둘이 있었습니다. 비키와 조카 오톰은 그녀의 집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기를 때렸다며 전화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여지껏 비키에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알레타는 그들을 돕기 위해 흔쾌히 그녀와 그녀의 조카 오텀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 뒤를 오텀의 남자친구 매튜 피어슨이 따릅니다. 알레타는 그들을 들이면서 뒤돌아 전화기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알레타가 뒤를 돈 그 순간 세 사람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눈 뒤 위협합니다. 그 뒤에 준비해둔 약물을 사용했고 숨이 멈추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집을 떠납니다. 여전히 딸은 엄마와 함께 집에 남아있었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이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딸 제이드가 전화를 받길래 안녕 제이드, 엄마 좀 바꿔줄래? 라고 말했고 제이드는 엄마는 지금 자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번은 엄마를 깨워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보라색이나 파란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라고 말했고 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죠. 곧 번이 집에 도착했고 침실 바닥에서 알레타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죠. 경찰은 자백의 내용을 토대로 비키, 오텀, 매튜 세 사람을 기소했죠. 오텀과 매튜는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오텀은 12년, 매튜는 15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두 사람 다 성인으로 재판을 받았죠. 비키 역시 유죄를 인정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2001년에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텀은 2015년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다고 합니다. 비키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어떻게 자기 조카를, 그것도 아직 10대인 조카를 끌어들인 걸까요? 하자고 한다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건 역시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른인 비키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번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고 비키가 연락을 취했고 당시에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사한 집으로 그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하자며 차를 타고 나가자 부탁했고 번은 그래 이번엔 진짜 끝낸다 라는 심정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주머니엔 총을 숨겨두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녀는 뻔뻔하게도 너는 나와 함께할 운명이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번은 두려웠지만 당신이랑 나는 끝이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키는 알겠다고 수긍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정말 완전히 끝이 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녀가 납득해서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면 범행을 어째서 저지른 걸까요? 번은 사건 이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3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 사건을 다시 입에 올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그 사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버는 2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하더라도 시청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며 그는 알레타가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용기 내서 도움을 구하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번과 알레타는 비키를 피해서 이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는 다른 주로 이사가서 직장도 바꾸면 알레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비키에게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비키의 비뚤어진 집착은 감히 일반인이 가늠할 수 없었고 결국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번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본인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하고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라는 게 그렇게 뚝딱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건 비키와 공범들이 나쁜 것이니 그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레타의 딸 제이드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했으니 말입니다. 딸이 부디 그날의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었길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고 알레타 역시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워싱턴주 와컨 카운티의 9번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아크미는 작은 마을입니다. 서로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큰 사건 사고가 없었기에 문도 안 잠그고 차에는 열쇠를 그대로 꽂아둘 정도로 서로를 믿는 그런 마을이었죠. 맨디 스타백의 집은 고속도로에서 1.7k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 메리 스타빅과 언니 몰리, 동생 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맨디는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1989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대학에 있던 맨디 스타빅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식사를 마쳤고 다음날 조깅을 하고 오겠다며 늦은 오후 반려견과 함께 나갑니다. 원래라면 엄마와 함께 나갔을 테지만 이날은 엄마가 일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맨디가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나중에 함께 나갔던 반려견만 돌아옵니다. 엄마 메리는 맨디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고 그 다음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맨디를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입니다. 제일 먼저 맨디의 고등학생 때부터 3년을 만난 남자친구부터 조사를 벌입니다. 그가 조사를 받는 한편 실종 이틀째 그녀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색 바지를 발견합니다. 옷이 너무 더러웠기에 엄마는 그게 딸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실험실로 보내지지만 맨디와 뭔가 연결시킬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수색 3일째 맨디는 뉴세크간 기습 근처에서 형사 론 피터슨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녀는 신발과 양말만을 신고 있었으며 부검결과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원인은 익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물이 얕고 주변에 싸움의 흔적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추측하기론 범인을 피해 달아나던 그녀가 결국 잡혀 머리를 맞고 기절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시기가 DNA를 일치시키는 기술의 초기 단계였는데 론 피터슨 형사가 마침 DNA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해 FBI 교육을 받은 상태였고 그 덕분에 맨디에게서 또 다른 남성의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될 만한 용의자들을 출연해 30명 정도의 타액 샘플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맨디에게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남자친구 역시 용의자에서 배제되었죠.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2013년 6월 금요일 워싱턴주 벨링햄 근처에 사는 메릴리 앤더슨과 헤더 백스트롬이
날씨도 좋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버치베이 워터슬라이드로 놀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크미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는데 대화를 나누다 어라? 싶은 이야기를 서로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때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헤더가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라고 불쑥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메릴리가 깜짝 놀라더니 본인도 그렇다고 대답을 해왔죠. 그러며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메릴리 앤더슨은 마운트 베이커를 졸업한 졸업생인 남편의 친구 팀 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죠. 그녀는 1991년 어느 날 밤 팀 베스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답니다. 문을 두드리며 그는 전화를 좀 빌려달라 말했죠. 하루 종일 사냥에 나와 있었기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 말했습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랬기에 남편은 집에 없었지만 아이와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의심 없이 집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인 삐삐삐 다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그런 음이 들려왔고 이것은 메릴리 앤더슨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뭔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팀 베스는 거실을 지나쳐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 그녀를 자꾸만 침실로 오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메릴리는 나가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그에겐 전혀 들리는 것 같지 않았고 경찰을 부르겠다 말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메릴리의 이야기를 들은 헤더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맨디가 살해당하기 몇 달 전 그녀는 당시 15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프트볼 경기가 끝나고 친구들은 서로서로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헤더는 미래의 남편이 될 댄이라는 친구의 차를 얻어타게 됩니다. 댄이 운전하고 그 옆에는 헤더가 그 옆에는 팀 베스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름답다며 말을 하더니 펜을 가지고 다리를 따라 긋는다거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댄이 함께 있었기에 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안도했고 찜찜한 기억으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죠.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하면 두 사람은 자신의 찜찜한 기억만 있을 뿐이기도 했고 작은 마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여성들에게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면 어쩌면 맨디에게도 그랬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경찰에 신고를 하며 수사는 다시 활력을 띠게 됩니다. 티모시 베스, 일명 팀 베스는 1989년 맨디의 집이 있던 같은 도로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DNA 제출을 하라는 요청을 가족들이 받은 적이 없는 거죠. 티모시 베스의 남동생은 그녀와 친구였고 맨디는 그 부모님들과도 일면식이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어릴 적에는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동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좋았지만 그가 10대가 넘어가며 점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 방에서 통화를 하며 싸움을 벌이다가 총을 공중에 쏘는 일이 벌어졌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티모시 베스는 맨디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역을 떠났고 1990년 1월 같은 학교를 나온 지나 말론이라는 여성과 결혼해 세 자녀들과 함께 조용하게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빵집 배달 트럭 운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갔지만 그의 포악성은 집안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아내 진아에 따르면 그에게 폭력을 당했고 자신은 그의 하인이 된 것 같았으며 옷 입는 것과 모든 것을 통제해 두려고 했답니다. 티모시의 동생 톰에 따르면 형이 진아에게 함부로 대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한 것만 수차례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찾아갔고 그에게 맨디 스타빅을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맨디?
맨디, 맨디. 아, 네, 강가에서 발견됐던 소녀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그녀를 모른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DNA 요청을 하지만 자신은 경찰을 못 믿기 때문에 DNA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그는 강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경찰은 그의 DNA를 얻기 위해 그가 다니는 직장인 베이커리 아울렛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킴 와그너라는 여성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당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이유가 없었기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기에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맨디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녀도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기에 맨디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죠. 와그너는 경찰을 돕기로 결정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염려스러웠는지 티모시베스는 자신이 썼던 모든 것들을 집에 가져가서 버렸고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굳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와그너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려 3개월 만이었죠. 어느 날 티모시베스가 회사 정수기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 물을 마시고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추가로 콜라 캔까지 획득했죠. 그녀는 재빨리 컵을 수거해 책상 서랍에 숨겼고 그것을 경찰에 건네줍니다. 경찰은 서둘러 DNA 조사를 했고 티모시베스의 DNA가 맨디에게서 발견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7년 티모시베스를 체포해 신문을 시작합니다. DNA가 일치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린 사랑이라기보단 우정의 관계로 자신과 맨디는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갖는 그런 사이였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 사람은 접점이 없던 사이였죠. 편지라던가 전화를 했던 통화 기록이라던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고 두 사람을 연결시킬 흔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맨디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맨디의 친구는 그가 전혀 맨디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2019년 5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의 변호사는 DNA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강제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였다 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톰의 증언에 따르면 형이 자신도 맨디와 관계를 했다고 거짓말해달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지금 경찰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 말해달라고도 부탁했죠. 지금은 그의 전 아내인 진아는 티모시가 어머니에게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달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3주 동안 증거를 듣고 모든 것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맨디의 사건이 일어나고 29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 맨디의 가족과 티모시 베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고 티모시 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은 무죄이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티모시 베스는 먼저 이 범죄에 대해 100% 결백하다고 말하고 싶으며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아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에게 최대 27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맨디의 어머니 메리 스타빅 씨는 81세 생일날 그의 체포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결코 범인이 체포될 리 없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29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어떤 형량이 내려지더라도 만족할 순 없지만 범인을 체포하고 정의가 내려졌기에 조금이라도 맨디의 가족들이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맨디 스타빅, 어릴 때부터 살던 정겨운 마을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조깅을 나갔을 뿐인데 욕망에 눈이 뒤집힌 짐승 때문에 미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부디 모든 기억을 다 잊고 지금은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케노 TV였습니다.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알리시아 마르코비치는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보리를 보면 참지 못했고 음악과 패션, 친구들 혹은 남자친구에 관심이 많은 그런 소녀였죠. 알리시아의 엄마와 아빠는 1981년 이혼을 한 상태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1987년 4월 26일 일요일. 이날은 아빠와 함께하는 날이었고 아침 9시 30분 알리시아를 데리러 그가 펜실베니아 윈드바로 왔습니다. 아빠가 도착하기 전 그녀는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흰색 크롭티에 흰색 테니스와 청바지를 입고 보라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는 엄마 앞에 서서 어때? 나 괜찮아? 라고 물으며 엄마는 예쁘다, 괜찮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다 그녀의 양육비 얘기로 전환됩니다. 엄마는 얼마 전에 아이가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양육비를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려달라고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일 뒤에 법원에 갈 예정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 알리시아가 내가 이야기를 해볼까 했고 엄마는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9시 30분 아빠가 데리러 왔고 알리시아는 아빠 존과 45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 블레어스빌로 향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엄마는 알리시아가 내일 학교를 가야 하니 일찍 보내달라 말하기 위해 이때쯤 도착했겠거니 해서 존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받지 않았죠. 자정이 넘어선 시간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빠랑 있는데 뭐 별일 있겠냐 하셨을 테죠. 한편 잠자리에 들었던 엄마 마르시에게 오전 1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 남편 존이었죠. 그는 알리시아가 사라졌어. 엄마는 알리시아가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존은 알리시아와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리시아의 성적과 남자친구 그리고 양육비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리시아는 화를 냈고 오후 3시 자신이 설거지를 할 때 알리시아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존은 뒤따라 나가 알리시아에게 저녁 8시까지는 집에 돌아와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하길 딸이 전에 살았던 트레일러 공원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거나 시내를 가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오후 8시가 됐음에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계속해서 딸을 찾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그녀의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아빠 존으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 알리시아가 가출을 했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빠와 싸우고 나가서 히치하이킹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집 앞 도로에서라던가 주변 이웃 중 누구도 그녀를 목격한 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가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적도 없으며 길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절대 혼자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알리시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는 딸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남편 존 말입니다. 의심을 받을만 했던 것이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알리시아를 일찍 집에 보내라 알리기 위해 존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었죠.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으니 자신은 그 시각에 분명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리시아를 찾아다닐 때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지 않은 부분 역시 이상한 일이었죠. 또 존이 분명 트레일러 공원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파크에 사는 알리시아의 친구에 따르면 아빠 존이 찾아오거나 전화도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1988년 5월 5일 목요일 오전 6시 50분에 존의 차량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차를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50분 사이에 집 앞 진인로에서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뭐 범죄는 어디서든 일어나니까 충분히 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
차를 목적으로 훔쳐놓고 갑자기 불을 지른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의 집은 위치상 누군가 무엇을 훔치러 오기 좋은 곳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아빠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후에 찜찜한 일이 또 생기는데 2000년 10월 알리샤의 아빠 존은 우편을 통해 알리샤가 어떤 식으로 해를 입었고 어디에 묻혀있다는 설명이 담긴 두 페이지 분량의 타자기로 작성된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소인은 뉴햄프셔 베드퍼드로 찍혀있었고 경찰이 직접 찾아가 거주자에게 편지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며 알리시아라는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블레어스빌도 가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위치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편지는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2011년 4월 26일 엄마 마르시는 딸을 찾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 아빠 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알리샤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이 실종 사건이 다시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 새로운 조사와 제보를 받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알리샤의 소식을 듣거나 은행 계좌 혹은 사회보장번호가 사용된 적이 없으며 정보나 단서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경찰 역시 노력하고 있기에 꼭 사건이 풀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종 3년 뒤에 가출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이라 정정합니다. 사건 초반에 가출로 봤던 것인지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존의 집은 수색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도 않죠. 제가 검색하면서 봤던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찾지 못했거든요. 초기 수사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얻었더라면 지금에 오더라도 해결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리샤는 정말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출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으니 사건이 해결되어 알리시아도 그녀의 가족도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알리시아 코자키에비치는 현재 알리시아 프로젝트 플랫폼을 만들어 인터넷 안전 및 인식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맞서 싸우고 있죠. 13살이던 알리시아는 약간 내성적이었지만 웃음이 많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가족들과도 친했고 화목한 가정이었으며 공부도 열심히 하며 성적도 좋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딸이었죠. 2001년 새해 전야, 알리시아와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기 위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담당은 알리시아였지만 그녀는 엄마에게 배가 아프다며 대신해달라 부탁했고 방으로 올라갔죠. 준비가 끝나고 엄마는 알리시아를 부르러 방으로 향했는데 방 안에 딸은 없었습니다. 알리시아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실 알리시아는 6개월 전부터 알게 된 온라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그가 집 앞으로 찾아와 잠깐 인사를 나누자고 해서 그를 만나러 잠깐이니까 몰래 집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세워진 차를 발견했고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은 38살의 남성이었죠. 알리시아는 인사를 하러 다가왔고 인사를 하러 다가온 알리시아를 그는 차로 끌어당겼고 그렇게 그녀는 사라집니다. 범인은 쉬지 않고 차로 이동했고 알리시아 본인은 옆좌석에 앉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두 사람은 버지니아주 헤른던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 지하실로 알리시아를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당시 생각하길 이제는 발을 차서 거부한다던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녀가 집중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견뎌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순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으러 올 때까지 되도록 오래 버텨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넷째 날이 됩니다. 남자가 알리샤에게 돌연 내가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우리는 차를 타러 나갈 거야. 라고 말을 건네는데 알리샤는 아, 오늘이 내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을 텐데 과연 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부모님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따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도망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알리샤가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리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알리샤를 찾기 위해 경찰과 부모님, FBI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에 그녀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다시 알리샤로 돌아와 그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쾅쾅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아,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해 침대 아래로 숨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여러 발소리가 들려왔고 침대 아래 숨어있는 알리샤의 눈에 신발이 들어옵니다. 알리샤는 마음을 다잡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조심히 일어선 그녀의 눈에 남자의 자켓이 보였고 그곳엔 FBI라고 선명하게 찍힌 노란색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나는 살았구나. 안전하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있던 곳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알리샤가 그 집에 들어가고 일부 생중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접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FBI가 범인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알리샤는 아빠를 만났고 그는 달려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스콧 타이리로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19년 7개월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었던 알리샤는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고 교육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안전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게 알리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었죠.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눈에 보이곤 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확인이 어렵고 자녀를 믿어야만 하는데 세상엔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일을 겪은 알리시아가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앞장서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멋집니다. 그녀에게 더 많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2004년 7월 19일 아침, 오전 10시 7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28살의 마크 해킹은 아내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27살의 아내 로리 해킹이 아침 일찍 조깅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10시 46분 그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협곡 근처에서 로리의 차를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왔으며 언론에선 기사를 내보냈죠. 그는 많은 카메라 앞에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모르는 그는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었고 로리는 임신 5주째였거든요. 마크의 가족은 절실한 몰명교신자로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에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1976년 4월 24일에 태어났고 6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부모님들은 의료계통에서 종사하고 가족들 모두 절실한 신자들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다 보니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전부 스포츠는 물론 학업 성적 또한 좋았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집안 사람들은 완벽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긴 이미지는 가족들에게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마크는 더 그랬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등 어릴 적부터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뛰어나다 보니 더 그런 압박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크는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었고 관심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보이스카우트에서 갔던 캠핑에서 자신이 하는
좋게 말해서 다소 개구진 장난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웃음과 관심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 뒤엔 어떠한 상황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했죠. 그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자신을 포장하고 부풀리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허세가 좀 있었지만 말도 잘하고 재밌던 그는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1학년 때 로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로리는 태어난 지 4개월이 됐을 때 텔마와 해롤드에게 또 다른 아이 폴과 함께 입양이 됐습니다. 이들 역시 몰몬교였죠.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듯 보였으나 1987년 부모님이 이혼하며 11살인 로리는 엄마와 함께 유타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타는 몰몬 공동체가 컸고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로리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오레마이 스쿨에 다니게 됐고 활동적이고 착한 그녀에게 사람들은 관심과 호감을 보였죠. 로리와 마크는 서로의 친구들과 함께 포엘 호수로 놀러갔고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놀다가 모닥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마크가 불에 손을 넣어 화상을 입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진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로리가 치료를 해줍니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그가 로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확실히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데이트로 이어졌죠. 몰몬교는 19세에서 26세 사이에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마크 역시 그 기간이 왔죠. 그 기간 동안 세상의 유혹을 전부 이겨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 또한 받아선 안 됐고 혼자서 이겨내야만 했죠. 그는 선교 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뛰어난 활동을 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 선교 활동 능력이 대단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있다 보니 지켜보는 눈이 적었고 점점 그는 풀어졌습니다. 풀어질수록 자유의 눈이 떠졌습니다. 파티와 흡연, 음주, 그리고 다른 여성과 밤의 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은 규율에 따라 이겨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행동들이 걸렸고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됐죠. 이렇게 돌려보내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식으로 가족에게 말을 했는진 알려진 바는 없지만 가족은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로리와 마크 두 사람은 유타 대학을 졸업하기 전 1999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 모두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커플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죠. 로리는 마크보다 먼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웰스파고라는 금융서비스 기업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마크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의대로 진학하려 하고 있었죠. 그랬기에 두 사람의 졸업 시기는 달랐고 그는 몇 년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갔고 2004년에 마크가 대학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졸업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했고 한 번뿐인 추억이지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죠. 그가 유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졸업을 하고 의과대학 면접을 보러 다니는 동안에 숙박비 등 모든 필요 경비들을 로리가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일까요? 마크는 로리와 가족들에게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됐다며 알립니다. 가족들 모두 축하했고 로리 역시 그가 드디어 꿈을 이루었기에 함께 축하해 주었죠. 그가 대학에 다니려면 로리와 마크는 이사를 해야 했고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정리합니다. 그것에 약간 울적했지만 부부에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으로 이겨내려 했습니다. 이제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부부에게 로리가 실종되는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협곡에서 발견된 로리의 차는 운전석이 로리의 신체 사이즈와 맞지 않은 그녀보다 키가 큰 사람이 탄 것처럼 자리가 조정되어 있었으며 차 뒷좌석에는 혈흔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들은 마크에게
집 안을 수색해도 되냐고 요청했고, 아, 네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마크는 흔쾌히 그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혼을 상기시키는 편지, 그녀의 지갑, 자동차 키, 보석함에 담긴 결혼 반지, 혈흔이 묻은 사냥용 칼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이 밖에서 발견됐는데 자동차 키가 집에서 발견됐다라 이상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지만 네가 바뀌지 않는다면 점점점 이혼을 상기시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집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매트리스의 시트가 새 것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 마크의 차량에서 매트리스 구입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구입 시간이 오전 10시 23분이었죠. 마크가 로리의 실종 신고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내가 사라졌지만 새 매트리스를 사서 정리는 해야겠어. 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매트리스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버려진 매트리스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운데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누이는 그 가운데 부분 말입니다. 마크의 주변 지인들은 그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중 7월 20일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호텔에서 걸려온 전화로 마크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샌들을 신고 뛰어다니며 소란을 벌이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알몸에 샌들을 신었는데 이것은 전직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진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몸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는다는 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마크는 일단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그가 감춰왔던 비밀이 밝혀집니다. 마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다른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고 진실을 말하라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7월 24일 마침내 그는 입을 엽니다. 7월 18일 마크는 로리와 의과대학에 대해 대화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늦은 시간 자고 있는 그녀를 쏘고 쓰레기통을 이용하여 숨겼다고 털어놓았고 이 자백을 들은 형제들은 경찰에게 전달합니다. 8월 2일 마크는 체포되어 9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두 달 뒤 로리는 시립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견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색이었고 그녀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찾았으며 치과 기록을 통해 로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7월 16일 로리는 대대적인 이주를 준비하기에 앞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려 했죠. 그녀는 마크가 다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전화를 겁니다. 재정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죠. 네? 무슨 소리시죠? 우리는 마크 해킹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은 이곳에 다니지 않을 겁니다. 라는 대학 측의 대답을 들은 로리는 이게 무슨 소린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마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컴퓨터 시스템 오를 거야 라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로리는 이미 마크가 사소하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유타 대학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가 2년 전에 중퇴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분명 대학에 간다며 책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갔었는데 그럼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일까요? 마크는 그녀가 일하러 나가 있는 사이 집에 들어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겐 좋은 남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우수한 학생인 척 연기를 해왔던 것이죠. 어떤 때는 로리를 학교로 불러 만나기도 했으며 자신의 논문을 검토해달라고 보여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는 이 거짓말에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7월 18일, 그는 그녀가 쓴 편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그녀를 소총으로 했습니다. 마크에 따르면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 그 거짓으로 이루어진 삶을 지키기 위해 로리를 해했다고 합니다. 로리를 찾았을 당시 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임신 여부 판별이 힘들어 사형에 처하진 않았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마크는 검찰과 형량 거래를 했고 1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을 화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유타주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형인 6년의 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5년형인데 총기를 사용했기에 1년이 추가된 것이라고 하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다행인 것은 가석방위원회에서 2035년 이전까지는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고 이것은 30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나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마크의 형량이 너무 짧게 나와 대중들의 항의가 심각해지자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마크는 현재 센트럴 유타 교정시설에 복역 중이며 이 사건 이후로는 법이 바뀌어 최소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에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모두 마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모두를 속일 정도의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보면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 그 머리로 공부를 했더라면 의대는 충분히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마 내 거짓말로 모두를 속이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삶을 이어갔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배신으로 돌려받은 로리.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배신감을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부디 지금은 편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